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김학필 목사입니다. 여러분 모두 평안하시죠? 모두가 평안하시기를 다시 한번 저도 기도합니다. 이 한 시간에 전 시간에 이어서 십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은혜 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당연한 거죠.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잘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은 아주 하늘의 뜻이 아닌가. 하나님께서도 오죽하면 이렇게 우리들에게 계명을 줘서 이것을 지키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가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부모님이 계시면은 정말 지금 이렇게 좀 잘해드리고 싶고 이러한 생각을 많이 가져봅니다. 그러나 그 부모님이 내가 잘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먹는 그 순간 그 부모님은 내 곁에서 아니 계시다는 것을 이 한 시간 아시고 살아계실 적에 지금 생존에 계실 때 전화 한 통이라도 또 한번 찾아뵙고 또 이렇게 위로해 쉬고 이러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정말 우리가 내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성공해서 내가 또 잘 돼서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한다면 그 부모님 절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 이러한 모든 것은 다 똑같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한 시간 말씀하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소리를 듣는 모든 청취자들 지금 이 순간 이 방송이 끝나는 대로 정말로 전화 한 통화라도 하고 또 시간 되시는 분들은 찾아뵙고 좋은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고 위로하고 또 어머니 아버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성공했노라고 감사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너무나 힘들고 또 어려운 그러한 속에서 가정들이 많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은 힘들지 않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잘 된다는 그러한 얘기 아닙니까? 성공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성공을 인위적으로 내 힘으로 내 능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거리가 멀어지고 자꾸 실패의 연속이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도 찾아뵙지도 못하고 또 어느 순간에 그러한 우리의 그러한 인생의 연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끝까지 사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연수에 또 돌아가시면 그때서 땅을 치고 후회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고 이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의 그러한 교우들이 또 성도님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든 일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고 또 고난과 고통과 문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율례와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며 하면은 언젠가는 우리가 지금 힘든 그러한 모든 것을 다 이겨내고 또 희망찬 또 성경이 말하는 푸른 초장과 맑은 물과 쉴만한 곳에서 힘을 얻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로 부모님한테 잘하고 부모한테 잘하는 사람은 내 자신한테도 잘하고 가정생활도 잘 지키고 이러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뭐 한 가지를 잘하면은 모든 것이 연결고리가 돼서 다 잘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부모님한테 잘하시고 또 부모님한테 잘하면 가정도 잘 다스리게 되고 또 자녀들에게도 잘하고 이러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모든 것이 너무나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질서가 서지 않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가정도 무너지고 애삶도 무너지고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그러한 일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러한 주의 종들로서 하나님 사람으로서 부모를 잘 공경하고 세상에 덕이 되고 빛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과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틀리구나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